2023년 9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뭔가 자꾸 마시죠. 그게 꿈꾸기냐, 뭐 건강식품을 탄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14일째 단식한 사람 치고는 살이 안 빠졌죠. 이제 곡기는 안 들어가니까 배는 고플 겁니다. 근데 영양상태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사람 몸이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먹었다 그럽니까? 배부르다 그럽니까? 이 위장에는 뭔가 양쪽으로 차야만 되는 것 같아요. 고기든 밥이든 뭐가 더 양이 차야만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겠죠. 근데 양만 차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배 가득 채우잖아요. 배는 꽉 찼죠. 근데 힘이 안 나요. 역시 양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캡슐형이나 이 꼼꼭 같은 거에 있는 양분은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양분은 공급되는데 아 이게 뭔가 이 고형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 역시 이거 허기지고 힘 빠집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하는 단식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앞으로 이제 대표실 들어가서 한 달이니까 이제 보이지도 않을 거고 또 뭘 먹는지 집에 가서는 잘 자고 나오니까 사이비 단식, 찌질이 단식 또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디톡스라고 그래서 몸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안 먹으면은 몸에 있는 양분들을 쓰는데 그때 이제 내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빠지면서 체중도 줄고 건강해지고 또 그 다음에 장에 이제 숙변들이 붙어 있는데 장은 계속 연동 운동을 하니까 그게 음식 소화시킬 건 없고 혼자 연동하니까 거기에 붙어 있던 굳은 똥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커먼 똥이 나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도 좋아지는 디톡스 단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 좋아지는 단식 그만해라 하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는데 박지원 씨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재명 단식을 말려달라 그랬습니다. 이야 아니 이재명 단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직 대통령이 와서 말려야라. 지난번에 고민정 의원은 누가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와서 누가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박지원 씨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보내 중단을 요구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와서 단식을 만류해달라.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그만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뭔가 하면은 좌파들이 뭉치자는 거지. 지금 이재명은 단식하는 거는요. 이재명 씨가 단식하는 쇼 제가 이제 이거를 주사파식 단식이라고 그랬어요. 주사파 친구들은 자기네 이 운동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네 뭐라 그럴까 정신을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선명하게 나가는데 잡히면은 뭐 잘못했다라고 하고 나와서 다시 또 이제 반대 투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역량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단식 중에 자기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단식으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단식하는 쇼만 하면서 계속 근데 단식 끝나면 바로 싸워서 나갈 수 지난번에 그 민중당인가 정의당인가 이정미 씨도 또 민주당의 우원식 씨도 20몇일 단식하고 아무 일 없이 다니잖아요. 사이비 단식이죠. 디톡스 단식, 찌질이 단식, 웰빙 단식.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모이고 싶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이비 단식이다 하니까 지금 안 되니까 문재인도 오고 누구도 와서 그렇게 모여서 좌파들이 결집해서 뭐 세를 모으자. 원래 단식 자체가 세를 모으려고 하는 건데 안 되니까 저런 모양이죠. 지금 세를 모으고 싶은 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좌파들이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항상 볼 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YTN 방송노조가 그 신학님하고 김만배가 만나서 허위 인터뷰를 하기 전에 신학님 인터뷰를 어떻게 봤는지 어쨌는지 대장동 게이트는 커피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떠든 적이 있어요. 그거가 문제다 하고 YTN 방송노동조합이 지금 문제다 하고 지금 치고 나왔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윤석열 씨가 조우영 씨를 만나고 검사로서 만나가지고 커피 타주고 그걸 돌려보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무마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 된 거다.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신학님 김만배인데 그래서 윤석열 뭐가 그거 자체가 허위지만은 커피게이트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이 보수 세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희화화하는 게 누구냐. 그게 좌파예요.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보게 되면 늘 정치를 희화화하죠. 정치라고 하는 게 JP가 그랬습니다. 허업이라 그랬어요. 하고 나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생도 살아보면 허하잖아요. 저도 지금 되게 허해요. 뭐 애들 다 크고 나가고 하니까 없고 내가 뭐지 하니까 내 것도 없고 또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또 욕심은 있고 뭐 그렇게 근데 욕심 자체도 허하잖아요. 이거 뭐 채워지면 대단할 것 같지만 채워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밥 시큼 먹고 나면 살 것 같지만 또 그 다음엔 잊어먹잖아요. 또 어떨 때는 배를 비우는 게 또 살 것 같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허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이어지고 하는 거고 정치도요 허업이지만 또 결론적으로 중업입니다. 이거는 이한동 씨가 정치는 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허업이나 중업이나 이거는 중업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무상이니까 허업이라고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업인데 이 좌파들은 실용을 합니다. 희업으로 만들어버려요. 코미디를 만들어버려요. 어떤 진정한 수사 같은 거가 그걸 갖다가 커피 게이트라고 해서 덮어버린다든지 살살살 피해 다니죠. 그리고 자기들이 고틈에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결집을 해서 세력을 잡는 거죠. 그게 선전선동. 이게 인민민주주의. 누구 자기들이 봤을 때 제거할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인민재판하듯이 막 손가락질 해갖고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뭐 그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권력 잡아갖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표현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 보게 되면은 뭐가 비판이 들어가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또 탄핵 정책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 대통령 공약인데 반대한다고 막 대들고 그랬습니다. 아니 대통령 공약이 뭐 대단해요? 법제화해서 해야지. 지들이 권력 잡으면 아주 신격한 군주처럼 나가고 자기들이 권력을 못 잡았을 때는 권력 쥔 세력들을 희화합니다. 아주 놀림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그 틈에서 자기 세력 모으기 위해서 여리저리 막 만들어요. 문재인이 와서 이재명을 뭐 해라, 뭐 고민정은 뭐 청와대에서 와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좌파들은 이재명 씨가 지금 단식을 힘을 안 잃고 아직 체력적인 힘을 안 잃었죠. 하고 있는 사이에 그걸 자꾸 영웅화해서 신격화 만들어야 돼요. 주사파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한반도 문제 복잡하게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멸북 통일을 주장했던 신원식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막으려고 하면서 뭐예요?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희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나중에는 북한하고 짝짝꿍해서 또 자기네 이익을 챙기려고 하겠지만 그때는 당하겠지. 지금 이재명을 자꾸 이제 띄울 겁니다. 신격화해서 이재명 왜냐하면 지금 내놓을 만한 게 이재명밖에 없어. 이재명은 단식을 해서 죽어서도 안 되고 죽으면 좋겠지만 이재명이 그건 겁을 낼 거고 또 죽기 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꾸 띄워. 이제 문재인까지 투입하는 거야. 문재인도 맞춰주겠지. 문재인 씨는 지금 뭐 자기 아버지가 외정 때 농업 개장 한 게 허위다 하고 박민식 보훈처장을 이제 고발했나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지금은 당장은 유리한 것 같지만 이제 팩트가 다 나오겠죠. 이제 좀 지나면 일본 시절에 이제 공무원 명단이 나올 겁니다. 빼박도 못할 거고. 문재인 씨는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반일반일 하지만 자기 딸 문다혜는 일본 국사관 대학 나왔거든. 국사관 대학은 그 개화기 때 조선을 쳐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만든 대학입니다. 제가 그거를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썼었죠. 동아일보가 힘이 없어갖고 그 기사는 이제 인터넷에서 내려버렸는데 썼었고. 그 다음에 김정숙 씨는 부산인가 거기 있을 때 일본 그 영사관사 한다 가서 다도 마시고 일본 문화 즐기고 아 뭐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일로 갔어. 반일 아니에요. 친일이에요. 친일. 자기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건 그런 게 나오면 아닌 것처럼 물타기해서 희화하고 상대방이 진지하게 하는 것도 죽을 것 같으면 커피데이트 이렇게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갖고 짓고 나면 독재를 한다 이거지. 문재인 씨가 군주론적으로 갔었고요. 그때 그 김학의 사건하고 뭐 사건 수사하라고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 불러갖고 문재인이가 닥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리한 수사가 벌어지면서 지금 개판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을 신격화하면서 정치를 희화하는 좌파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합니다.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